아니 저 도대체 저기 최 과장은 어디 간 거야? 어? 아니 바빠 죽겠는데. 클럽 매니저하고 얘기가 좀 길어지나 봐요. 오픈이 바로 코앞이잖아요. 늦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아니 오픈도 중요하지만 호텔 평가표도 제출해야 되고 내년도 프로그램도 다시 잡아야 되는데. 아이 알아요 알아. 한숨 돌리고 하자고요. 아니 근데 실장님도 아닌데 그 부장님 왜 그렇게 뭐라 되세요? 아니 나도 힘들고 죽겠으니까 안 그렇지. 아니 밥은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두 사람 뭐야? 저기 부장님 저희가 약속이 있거든요. 아니 이제는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나갔다 오겠대네. 아니 빨리 가서 저 밥 먹고 와 빨리. 아, 그럼 난 누구하고 밥 먹어요? 아니 나랑 먹으면 되지 실장이랑. 나도 안 됩니다. 약속 있어요. 아, 저, 그럼 저 나도 약속 있습니다. 아, 오늘 같은 날 내가 부장님하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어요. 아, 내가 쏠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있어? 왜 그런 거야?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구만. 너 어쩌다 한 번 나온 거 같고 생색 엄청 낸다. 결혼하기 전에는 뻔질나게 불러내더니만. 야, 그때 내가 사정이... 뭐야? 지금 네 사정도 그런 거야? 내 동생은 절대 안 돼? 걱정 마. 네가 반대하지 않아도 반대하는 사람 또 있으니까. 로미오가 된 기분이다. 사랑이냐 부모냐. 내 동생 상대로 왜 하필 로미오야? 그거 비극이잖아. 지금 내가 딱 그래.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. 재영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완강하시고. 단번에 오케이 하는 결혼 별로 없다. 나도 힘들었고 또 태연애도 그랬어. 니들이랑은 또 틀려. 살면서 아버지가 내 일에 반대하고 나오신 게 처음이야. 뭐라든 날 믿어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더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. 그럼 재영이는? 내 동생 딱 그만큼만 사랑한 거야? 아니니까 힘들지. 내가 힘들면 두 사람 다 힘드니까. 그래 차라리 잘 됐다. 안 그래도 너한테 내 동생 주기 싫었는데. 재영아, 너 꼭 형준이어야 되니? 오빠가 반대해도 이번엔 안 돼. 나 안 그래도 정말 힘들었단 말이야. 알아. 그래서 하는 얘기야. 너 힘든 거 보기 싫다. 형준이 힘든 것도. 아휴, 원고 때문에 쟤들 속 다 타 죽습니다. 불쩡하구만 이 사람이 무슨. 아니 표지 시안까지 다 나왔는데 이게 원고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? 아 사람아 보채지 마. 아 내가 놀면서 안 하나. 이제 다 했어. 정만 쓰면 다 돼. 아니 그 말씀 지난달부터 들었습니다. 자꾸 그러면 여기다 끝이라고 할 거야? 예. 아휴 전혀 상관없습니다. 그냥 끝만 내주십시오. 아니 이 사람 약속은 지킬 거야. 그러니까 걱정 마라.